2021년 11월 21일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 시리즈 풀이 A.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이 말씀 4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사랑의 기적을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입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찬송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밝고 빛나는 내 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복락 생명의 면류관을 확실히 얻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리라. 유리바다를 지나고 황금길 거닐며 빛나고 영화로운 집에서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 서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이요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시니 목마른 내 영혼은 새 힘을 얻으리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연약한 양들이 주님의 부드러우신 사랑의 음성 따라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으리라. 나의 피로를 아시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시지 않으시고 항상 구하는 것에 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리라. 내 욕심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리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만 찬송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찬송합니다. 이 찬송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리요? 내가 무엇으로 주 앞에 바치리요? 나를 모태로부터 만드시고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을 알기 전 신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룹하신 사랑을 알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알게 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사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드러운 약속을 하시고 평화의 소식 전파를 위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신성한 약속과 명령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사탄의 간사한 전략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까? 방황할 때도 그 길은 안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수하고 흠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우신 용서로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건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묵상과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모르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항상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어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도 항상 내 곁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명령 따라 둘이서 협력 선교를 위해 결혼하여 두 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의 수고를 거치고 내 본향 집에 간 후에 두 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기에서도 기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안전히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수술 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3일 만에 홈리스 사역 현장인 샌프란시스코를 찾아가는 사랑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 변종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2021년의 추수감사절기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물이 없고 담이 없는 길거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야외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기도의 줄로 연합시켜 주시고 지역 한인 교회들이 고통의 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홈리스 사역에 관심 가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시고 선교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있으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신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